fx는 f-x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x에다가 1 집어넣어보면 x가 1값하고 y 마이너스 1값이 똑같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1값하고 여기 마이너스 1값의 y값이 똑같다. 그렇게 되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y축 대칭이 함수 우리는 이제 우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함수가 있습니다. 원점에 대한 대칭이 함수는 뭐 사실 일차 함수 같은 경우도 원점에 대한 대칭이 함수이긴 합니다. y는 뭐 이런 식의 a가 0보다 큰 이런 함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뭐얘 너무 단순하니까 3차 함수가 이제 곧 배우긴 할 텐데,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쪽은 넘어가면 이쪽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180도 회전을 이렇게 시키면 상대방하고 겹쳐진다는 거알 수가 있겠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원점 대칭인 함수고, 원점 대칭인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f1 값하고 f 마이너스 1 값의 부호 반대가 똑같다 그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1이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면 1값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f1 값은 f-1 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부호를 얘를 뭐 마이너스를 붙이든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두 개가 뭐 하겠어? 같아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뭐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원점 대칭인 함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원점 y축 대칭인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겠다. 이런 함수는 우리가 앞으로 기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원점 대칭인 함수는 이제 이걸로 그냥 끝나는데, 이 y축 대칭인 함수 같은 경우는 축이 이제 y축이잖아. 그렇지. y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x equal 뭐니? 0이잖아. 맞죠? 그러면 x equal 0이 아니라 x equal 어떤 임의의 값에 대해서도 어떤 함수가 대칭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이차 함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y는, x는, 자, k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x equal k에 대해서 대칭인데,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 얘기고요. fx는 f2k-x.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x equal k에 대해서 뭐가 된다? 대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봐. 0을 한번 넣어보면, F0하고 F누구하고 EK하고 뭐하다?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X equal K잖아. 여기가 지금 0이란 얘기지. 그러면 이만큼의 간격이 K가 될 것이고, 이만큼의 간격이 K가 되니까 여기가 EK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F0이라는 값하고 이 값과 FEK의 이 값이 서로 뭐하는 거?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manage fx하고 fe-x 이런 식의 어떤 표현법이 이제 나올 건데, 이런 표현법이 나오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 x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x야. 플러스 x하고 마이너스 x가 보이면 이거는 축 대칭 함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어? 그리고 그 축이라는 거는 x 이퀄 이제 무언가가 이제 축이 될 건데, 이 축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간단하게 여기다가 0 집어넣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알아요. 그러면 f0하고 f2 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f0하고 f2가 똑같으려면 그 가운데 축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1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는 x 이퀄 1에 대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풀로 좀 쓰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fx equal f 0 마이너스 x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x면 얘네들은 무조건 x equal 무언가 이 축에 대해서 대칭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축을 알고자 하면 x에다가 0을 넣어서 얘를 무시해버리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니까 f0하고 f0이 똑같으려면 그냥 x equal 0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축이 돼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아시겠어?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2가 있고요. f 뭐 4 마이너스 x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가 주어지면 여러분 눈앞에 x가 있어요.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x equal 무언가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어? 그러면 이 무언가가 얼만지를 알고 싶으면 그냥 x에다가 0 집어넣으시라고요. 0 집어넣어보면은 f2하고 f4 값이 똑같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는 x 얼마에 대해서 3에 대해서 대칭이 남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하면 fx equal 얘들아 f 마이너스 x가 있고 fx equal f x 플러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함수의 어떤 그 표현법에서 만나게 될 함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y축 대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x고 여기는 마이너스 x야. 여기가 플러스 x고 여기도 플러스 x야. 그러면 플러스 x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x면 얘는 아까 말했던 대로 x equal 네모에 대한 축 대칭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많이 했던 거지. 그치? 주기가 얼마인? 주기가 여기 p인 주기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이제 뭐 x 플러스 x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x냐 플러스 x냐로 체크하시면 되고 플러스 x면은 주기 함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x면은 x equal 축 대칭 함수. 이 축은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과 이 값의 평균값을 바로 뭘로 한다? 축으로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fx가 있고 f-x가 있는데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한 군데 여기거나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추가로 있다. 그러니까는 안팎으로 둘 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의 특징은 상수항하고 짝수 지수들만 있습니다. 홀수 지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짝수 지수는 없고 홀수 지수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y축에 대해 대칭이야. 그럼 여러분은 y는 ax 제곱 더하기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 y축에 대한 대칭은 아 홀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y 플라임 fx로 하자. 그러면 f 플라임 x라는 거는 얘가 뭐 미분하면 2ax가 될 것이고 f 플라임 1이 4잖아.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2a가 4가 되니까 a값이 2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아 4x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거 시그마값 처리하는 거야. f 플라임 k 대신에 4k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니까 1부터 10까지의 4배 1부터 10까지 55죠 곱하기 4 하니까는 220이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3차 함수라고 했고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랬네.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하면 뭐만 있어야 된다고? 홀수 지수들만 있어야 짝수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여러분이 식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차피 여기 미지수 a하고 b하고 두 개 있잖아. 여기 뭐 이렇게 하나 두 개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이용하면 A값, B값 구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겠지. 자, 플라임 한번 해볼게요. 플라임 하면
3a의 x제곱 더하기 b가 되는 거니까 이거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플러스 1 대입하시면 3a 더하기 b가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뭐 구할 수 있어요? a, b 값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자, a, b 값을 구해보면 얼마죠? 이렇게 a가 1이 되고 b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했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fx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f 플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구하라는 게 지금 뭐냐면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얘를 구하라는 거고 얘는 자 1부터 여러분이 한번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5까지 1 집어넣으면 f 플라임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 집어넣으면 f 플라임 마이너스 1 f 플라임 0 그 다음에 f 플라임 1 그 다음에 f 플라임 2까지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봐봐 지금 fx가 지금 3차 함수인데 도함수를 만들더니 2차 함수가 됐고요 3차 함수가 기함수야. 즉 홀수만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뭘로 바뀌냐? 우함수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우함수로 바뀐다는 거는 y축 대칭이다. 여기 s 홀수항이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선생님 그려볼게. 자 어쨌든 얘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고 얘를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지금 f 플라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를 갖다가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해보고 뭐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1 되고 여기가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의 플라임 값은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 미분값하고 이값하고 여기에 2에서의 이값 두 값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 같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니 같다라는 게 아니고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뭐 이 값이 뭐 얼마인지 내가 뭐 구할 수 있겠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마이너스 2 즉 f 플라임 마이너스 2 값하고 f 플라임 2 값은 부호가 반대야. 즉 얘하고 얘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얘네 둘이도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친구도 당연히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다 더한 값이 얼마냐? 0이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물론 플라임 값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한번 봅시다. y는 f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했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 그냥 요렇게 생각해 보자. 이 생각해 보면 이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2라는 값의 음수가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2에서 접선이 요렇게 그려지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이다 그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f 플라임 마이너스 2 값은 얼마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어? 당연히 얘하고 이렇게 부호 반대인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3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fx가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fx가.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2차야. 그리고 이거에 도함수를 만들어 버리면 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짝수들만 있는 거를 갖다가 미분을 한번 해봐. 그러면 뭘로 바뀌겠어? 홀수로 바뀌겠지. 그러면은 기함수가 되는 거고, 기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fx가 y축 대칭이면 f 플라잉 x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고요. fx가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면 뭐 fx는 y축 대칭인 함수가 되고, 상식적으로 3차, 1차만 있다고 해볼게. fx가 그거를 도함수를 만들면 2차하고 0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3차, 1차만 있을 때 원점 대칭이었던 것이 2차, 0차가 되면서 y축 대칭으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fx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플라임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원점 대칭이니까 f 플라임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돼야 돼? 얘하고 같은 게 아니고 이거의 부호반대가 돼야 되니까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f 플라임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같은 게 아니고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 일단은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구하라는 거는 이거 뭐 로피탈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1, 얘네들은 뭐 날라갈 것이고 상수니까 이 친구는 f 플라임 하시고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죠. 마이너스 2값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f 플라임 x 제곱인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가 될 것이고 이거 안에 있는 x제곱 미분하면은 2x가 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는 마이너스 4가 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은 마이너스 2가 필요하고요, 4에 대한 도함수값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2는 3입니다. 4에 대한 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각각 집어넣으시면 얘는 3분의 6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고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아, 극대극소. 극대극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드디어 함수의 그래프를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것이고, 네 번째가 4차 함수,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다섯 번째가 방부등식, 3차 함수, 4차 함수의 방부등식을 한번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속도, 가속도라고 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가 미분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는 일반적으로 여기 2번까지가 중간고사가 되고 좀 많이 한다면은 3번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이러한 내용은 이번 주 목요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해서 좀 더 걸리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미분이 마무리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극대극소, 이게 가장 중요해. 여기서 이제 함수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프하고 연관된 이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공부해보는, 뭐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결론적으로 누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은 1차 함수 이야기 하려고 하거든. 1차 함수. 그러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고1 때도 해봤지만 뭐하고 뭐가 필요했습니까? 기울기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이 필요했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냐, 뭐 a, f,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 플라임 a다, a의 미분값하고 똑같다라 우리 공부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기울기 대신에 이제 이 친구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얘네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하겠다?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접점.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리는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봐봐. 접점을 나에게 알려준다고 한번 해보자. 접점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 얘기야. 만약에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3,2라는 점에서의 뭐 2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접점을 알려줬으니까 얘를 알려준 거잖아, 그렇지? 그럼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기울기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 기울기라는 게 뭐냐면 m이라는 게 f 플라임 3값이 바로 기울기라고, 맞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우리가 이 친구로 하고 접점을 얘로 하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 y라는 거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f 플라임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이 정도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두 번째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는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기울기를 알잖아. 그러니까 뭐를 몰라? 접점을 몰라. 접선의 방정식은 출발이 어디냐면 접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접점을 알면 그 접점과 f 플라임 x 값을 기울기로 잡고 문제 풀면 되고, 접점이 없으면 무조건 뭘로 잡냐? t, ft라고 임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러면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겠어? f 플라임 t 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기울기를 얘로 잡아주시고 접점이 얘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2니까 여기 값이 2가 되는 t에 관한 식이 2가 되는 t 값을 구하시면 우리는 이 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이제 예제 문제 하나 해줄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이라는 거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 점에서 얘가 만약에 1,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접선이 바로 누구냐, 그 얘기야.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 점은 내가 알고 있지만 누구를 몰라? 기울기를 내가 지금 모르잖아. 그런데 기울기를, 이게 접점이라면은 f 플라임 a로 내가 기울기를 잡을 수가 있지만 이 점이 지금 접점이 아니죠. 접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접점. 접점을 갖다가 t, ft로 잡아주시고 기울기를 뭘로 잡냐? f 플라임 t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네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y라는 친구는 f 플라임 t에다가 x 빼기 t 더하기 ft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여기는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냐? y 있고요, x 있고요, 나머지 다 t에 관한 식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 쌤이 예를 들어서 1, 만약에 뭐 1,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x에다가 2를 y에다가 마 3을 집어넣으면 x, y가 이제 숫자로 바뀌었고 t에 관한 식만 남았으니까 뭘 구할 수 있어? t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t에 관한 식이니까 그냥. 그러면 구한 t값을 가지고 얘하고 얘하고 얘를 모두 다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접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제 문제 좀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패턴이 세 개입니다. 접점을 알려주는 경우,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 곡선 밖에 한 점, 알겠지? 그러면 여기 보면 곡선이 있고요. 이거 위에 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얘는 뭐 알려준 거야? 접점을 알려준 거지. 이게 가장 쉬운 패턴이야.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를 뭐라고 보면 되냐? f 플라임 x 값 3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y 플라임이 2x 빼기이니까 여기다가 뭐 3 집어넣으시면 4가 되겠죠? 4가 된다. 그럼 기울기가 4, 2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y는 4에다가 x 빼기 3 더하기 3,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게 첫 번째 패턴이야. 알겠지? 자,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인데 여기 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자, 접선의 방정식은 출발이 무조건 뭐라고? 접점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얘기야. 근데 접점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르면 어떻게 하냐? 보세요. t,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 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지? 그러고 나서 기울기가 그러면은 뭐냐면 f 플라임 t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니까? 접점이니까. 접점의 x값이 항상 기울기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y 플라임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고 t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얘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4,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근데 기울기를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t 값을 나는 구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 이 t라는 친구가 6이 돼서 t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3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지. t가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결론적으로 3,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12, 그 다음에 기울기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어차피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점과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방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제 그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게요. 이 친구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점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나는 지금 접점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접점을 갖다가 t, 여기다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3 이렇게 잡아주고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이거 뭐 미분한 거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여기다가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야. 접점을 이렇게 잡아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울기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t 플러스 1 x 빼기 t 더하기, 동치 크니까 선생님 그냥 괄호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그런데 얘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에서 그었잖아. 그렇지. 이 점에서 그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여기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나겠죠.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x하고 y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야. 대입해보면 4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하시고 x에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t 플러스 뭐 블라블라 이렇게 가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t에 관한 2차식이나 또는 3차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t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t값이 2차식이면 2개까지 나올 수가 있고 3차식이면 3개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t값에 따라서 접점이 그만큼 생기는 거니까 접선의 개수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세 가지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고 이러한 계산을 빨리빨리 해서 주어진 상황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 fx가 주어졌고요.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거하고 평행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네. 그치? 평행하다는 얘기는 지금 뭐 기울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일 거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위의 점이니까 얘가 접점이야.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f 플라임 1 얘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알겠니? 그러면 이 친구 f 플라임 x 한번 만들어 볼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거니?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도 평행하니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여기서 기울기 바로 뭐가 됩니까? 뭐 y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가 기울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볼게요.
자, 곡선 위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 이 말은 F 플라임 2가 이게 기울기인데 2라고 했으니까 얘가 2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 이거 구하라는 말은 F 플라임 앞에서 많이 했던 거죠. 3HH니까 3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얘가 2, 2 집어넣으시면 답은 얼마? 6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발전 문제 한번 봅시다. 281번이요. 그래서 접점을 내가 알고 있으면 기울기 구하기 되게 어때? 편하겠지? 식을 알고 접점을 알면 F 플라임 그 X 값을 집어넣으면 그 점에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차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식에는 지금 뭐 미지수가 없네요. 그쵸? 일단 선생님 도함수 만들어 놓을게요. F 플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8x 빼기 3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a, fa에서의 기울기가 양의 값인 접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었다는 얘기야.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얘를 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 접점 알려줬죠. 3,0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래서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을 갖다가 C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C에서 X축의 수선을 그어서 C에서 X축의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D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랬을 때 AD 대 DB가 3대 1이다 이 얘기죠. AD 대 여기 DB가 3대 1이다 지금 이 말이야. 그랬을 때 A값들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얘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누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일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은 식 네가 완벽하게 다 알아? 그 다음이 접점 알고 있는 거 있어?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보니까 얘는 지금 접점을 A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몰라요. 미지수니까. 그러나 누구는 알 수 있냐면은 여기가 지금 3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얘는 f 플라임 뭐라고 볼 수 있어? 3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f 플라임 x가 지금 이 친구니까 여기다가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7 38에 24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마3이니까 얘가 아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자,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1대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A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뭘 해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자, 3K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K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C에서 D까지 2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볼 수 있겠니? 6K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있어? 없어? 볼 수가 있겠지. 왜? 기울기가 지금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이 친구가 뭐 K만큼 이렇게 갔을 때 마이너스 6K만큼 이렇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 있는 이 기울기가 뭐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될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아 너를 K라고 했을 때 나는 너를 6K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가 6K이고 얘가 지금 3K가 되니까 이 기울기는 그럼 우리는 얼마라고 볼 수가 있어? 이 기울기는 2가 되겠구나 라고 난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기울기가 2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a, fa를 지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f 플라임 a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 이렇게 식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8a 마이너스 3이 뭐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라는 이런 식을 내가 만들 수가 있겠지. 자, 넘겨보시면 3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5가 0이라는 이러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나는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A값이 몇 개 나오겠니? 두 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A값들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는
뭐 이거 두 근에 뭘 구하라는 문제야? 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근계수에 의해 가지고 3분의 5로 처리해 주시면은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사실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위에 두 점 0,f0과 1,f1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f 플라임 0이 m1이라고 하고 기울기, f 플라임 2를 갖다가 m2라고 하자. 얘네 둘이가 뭐라고? 수직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 고1 때 배웠던 뭐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 나오게 하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고1 때 많이 했던 방식으로 하나를 역수하고 부호 바꾸면 두 개가 뭐가 되는 거니?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f 플라임 x를 구해 보시면요, 3 내려오니까 2x 더하기 a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f 플라임 0 m1이라는 거는 a가 될 것이고요, m2라는 거는 뭐가 되냐? a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두 개를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는 a 값을 구하셔도 되고, 또는 하나의 거를 역수 만든 다음에 부호를 바꿔준 게 나머지 하나하고 같다, 뭐 똑같으니까 시간 어차피, 여기서 우리는 A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밑에 봅시다. 발전 문제. 자, 여기 한번 보시면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에 점 1콤마에서의 접선과 얘가 수직이래. 그치? 그러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f 플라임 1은 이거에 뭐가 되겠어? 역수의 부호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럼 f 플라임 1은 우리가 3이라고 그런 거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겁니까? 앞에서 이미 봤던 거죠. 자,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1이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 없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여기는 이 x분의 1을 뭐 하는 거니 얘들아? 뭐 t나 h로 치환해 가지고 그렇게 싹 정리하시면은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꼴로 바뀐다 라고 말씀드렸었어.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f 플라임 1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2분의 1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꾸면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되는 거야?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f 플라임 1이 3이니까 여기다가 3만 곱해주시면은 답은 2분의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이 점에서의 접방을 구하라. 그러면은 기울기가 뭐라고? f 플라임 1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뭐 여기서 f 플라임 x 구해보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인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3, 이 점을 지나는 접방 구하라. 그냥 이런 문제예요. 이런 뭐 단순한 기본 기초 문제고. 자, 여기 볼게. 이 곡선 위에 여기를 지나고 얘하고 수직이다. 수직이란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역수의 부호반대니까는 3분의 1로 기울기를 바꿔주시고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방을 구하시면 끝나겠네요. 아셨습니까? 자, 287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문제.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위에 점 1,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친구 지금 바로 이렇게 생겼어. 이것도 나중에 좀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얘들아, 여러분이 식이 이렇게 나오잖아. 식이 나오면 얘는 지금 3차 1차만 인데, 그렇지? 3차 1차만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함수야. 기함수란 얘기는 아,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대칭관계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죠? 자, 여기 위에 점 A가 1,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우리 기울기 구하는 거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되겠지? 기울기 한번 구해보시면 이 친구 Fx라고 하면 F 플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거에 지금 직방을 접방을 L이라고 한번 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를 지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니까는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이 L의 접방이다. Y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지금 그리고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봐봐 AB의 지금 길이를 한번 구해보라 했거든. AB의 길이 자 이 AB의 길이는 이렇게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X값 응.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X값 X1하고 여기 있는 이 X값 X2 얘네 둘이는 지금 여기 있는 3차함수하고 여기 있는 1차함수에 뭐가 되겠어? 교점이 되겠지. 만나는 점.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3차함수 X3제곱 마이너스 5X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같다라고 놓으면 이쪽을 다 같이 넘겨서 X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이라고 놓으면 이거의 근이 누가 되는 거냐? 여기 있는 이 친구 여기 X1 그 다음에 여기 X2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X1하고 X2를 알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길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 선생님 이 길이 K라고 한번 해볼게. 이 길이 K라고 한번 해보면 그럼 우리는 이 길이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지금 우리가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이 K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내가 실제 구하려고 하는 건 지금 바로 뭐냐면은 얘를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라고 보면 이 친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K로 묶어주면 루트 씌워주시고요. 여기 1하고 2 제곱해서 더하면 K루트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나는 K값만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이 답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K값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 결론적으로 이 두 근이 바로 누가 되느냐만 내가 체크하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자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인수분해 해볼 건데 잘 봐봐. 얘는 지금 접했잖아. 지금 여기 접했잖아. 그치? 접한 거는 제곱입니다. 지나는 거는 1차 접하는 거는 제곱이야. 무슨 말이냐면 x-1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다는 얘기야. 왜? 뭐에 있으니까? 접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이 직방이 이 3차 함수에 접해 있잖아. 그치? 접해 있으면 반드시 근이 두 개예요. 자, 1번 함수, 2번 함수가 있을 때 우리 1번 함수 식 어떻게 세우니? fx는 최고차항은 내가 모르고 x 마이너스 이렇게 세우지 여러분이. 이렇게 세우지. 왜? 접해 있으니까. 얘는 식 어떻게 세우지? fx는 최고차항 모르고 x 빼기 3하고 x 빼기 뭘로 이렇게 세우죠? 이렇게 x축을 지나가는 것들은 근이 하나씩입니다. 접하는 거는 근이 몇 개입니까?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1에서는 지금 접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내가 모르니까 x 빼기 b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 여기를 갖다가 b값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 누구만 구하면 되는 거니? b값만 구하면 되겠지. 근데 이 b값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 인수분해한 게 이거잖아. 맞죠? 그럼 상수항만 체크 한번 해보면 제곱하면 1에다가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b가 2가 되니까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b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1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이 k라는 값이 얼마가 돼? 3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얘가 3 얘는 6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거는 3루트 5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셔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3차 함수가 있고요.
실수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PQ라고 하자라고 했네. 그러면 이거 뭐 당연히 A로 이렇게 묶어주고 A 없는 거 묶어주고 0 이렇게 돼서 이 친구가 0, 이 친구가 0 이렇게 여러분 뭐 문제 푸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면 이걸 좀 참고할게요. 자, 얘를 뭐 A 대 정리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두 개를 한번 해봤더니 X는 1하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 9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뭐 이거 구하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P라는 점이 1,0이고 Q라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Q다 그 얘기야. 그러면 두 점 PQ에서의 접선이 서로 뭐가 된다는 거니? 수직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 뭐 FX라고 한번 해보면 F 플라임 X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 F 플라임 2를 해보시면 1 하면은 여기 3A 더하기 3 이렇게 될 것이고 F 플라임 마이너스 2 하면 여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2니까 마이너스 3A고요 플러스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자, 여기를 갖다 이제 뭐 기울기 M1 얘를 갖다 기울기 M2라고 하면 얘 둘이가 무슨 관계? 수직 관계다. 그러면 두 개를 뭐 했을 때? 곱했을 때가 3으로 묶어볼까요? 이렇게 또 3으로 하나 더 묶어보면은 9가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4 이게 마이너스 1 되는 A값 구하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뭐 여기 A값 구할 필요가 없이 이거 그냥 A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근계수 이용해 가지고 그냥 A값 구하시면은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29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y는 x 세제곱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점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뭐 x절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거 한번 이제 구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의 접선을 l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접점은 내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이 친구 F 플라임 X 해보면 3X 제곱이 되고요 T 집어넣으시면은 3T 제곱이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 기울기하고 이 점을 이용해서 L 한번 선생님이 구해보면 Y는 3T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고 오니까 얘를 지나고 L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는 얘는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냐? 여기는 기울기가 M1, M2라고 할게. 3T제곱 역수의 부호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은 어쨌든 간에 T, T 세제곱을 지나니까 M은 M이라는 직선은 Y는 3t 제곱분의 마이너스 1 x 빼기 t 더하기 t 세제곱 이게 바로 m이라는 직선이야. 그쵸? 자, 여기에서의 x절편 x절편은 y가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ft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직선 m의 y절편이니까 얘는 y절편이네요. y절편은 이거 뭐 정리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GT다 이런 얘기지. 한번 구해보시면 자 직선의 X절편 이거 한번 또 구해볼게. 그러면 0은 자 3T제곱 X 빼기 T 더하기 T 세제곱이고 단지 2값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양쪽을 갖다가 T제곱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T제곱 나누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3이 될 것이고요 x 빼기 t 얘는 플러스 t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0이니까 넘어가면은 3에
x-t는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3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t가 된다 라는 걸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만 넘겨주시면 x라는 거는 플러스 t로 가니까 3분의 2t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ft는 바로 뭐냐면은 3분의 2t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 그냥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야? 그냥 계산 문제지. 그냥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의 y절편은 x가 0일 때잖아. 얘가 0일 때 맞죠? 그래서 y값이라는 거는 얘 곱하면은 하나 약분해주고 부호 바뀌니까 3t분의 1 더하기 t 세제곱, 이게 바로 뭐가 되냐? gt라고 했네요. 얘가 gt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t는 이 친구가 될 것이고요, gt는 이 친구가 된다.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라는 거야? 그냥 뭐 그깟값 계산만 해줘라 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 마무리. 자, ft에다가 t제곱을 곱했어. 여기다가 지금 뭘 곱한 거니 얘들아? t제곱을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분의 2t 세제곱 분의 gt는 이거니까 3t분의 1 더하기 t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가 t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최고차 항에 대한 것들만 모아하면 됩니까? 얘는 뭐 0될 것이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3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하면 2분의 3이, 3분의 2의 역수니까 2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90번의 발전은 사실은 뭐 얘는 뭐 전혀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은 그냥 조금 여러분이 신경 써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계속 볼게요. 이런 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였니? F, 여기 지금 2로 가고 있네요. F2는 뭐가 되죠? 2가 되지. 0분의 0꼴. 맞죠? 그 다음에 F 플라임 2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 로피탈 쓰면 1 되니까 뭐 의미 없고요. F 플라임 2가 되고요. 그 친구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함수값은 이거의 부호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로피탈 썼을 때 1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거의 미분값은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F2하고 F'이 함수값하고 도함수의 함수값을 내가 알았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하고 한 점인데, 한 점은 F2가 2니까 2,2를 지난다라고 보면 되고, 기울기는 미분계수잖아. 그치? 바로 그냥 3이다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뭐 이거 이용해 가지고 y는 3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2 3x 빼기 4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3번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 다시 지금 반복하는 거야.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죠. 얘가 지금 x제곱이야. fx 얘가 지금 5래. 이 얘기 무슨 얘기지? fx는 뭐 5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은 뭐냐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 얘가 지금 x고 얘가 지금 fx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좀 얘기를 잠깐 해보면 f0이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겠지. 그럼 f0이 0이 된다는 거는 fx가 누가 없다는 얘기죠?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예 쓰고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놓고 보면 여기에서 0분의 0꼴이니까 아, F0은 0이다 이 얘기고, 그 얘기는 이 B는 어차피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를 여기다 그대로 올려놓으시면 인수분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럼 뭐가 남습니까? OX 더하기 A가 2, X가 0 의미 없고 A값이 뭐란 얘기야?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fx라는 게 ox제곱 플러스 뭐가 된다는 얘기? a가 2니까
2x,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뭐 접선의 방정식 이거라고 했으니까 2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얼마야? 5, 4, 20에다가 2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f 플라임 2가 기울기니까 이거 한번 구해보면은 f 플라임 x는 10x 플러스 2가 되니까 2 집어넣으면 22가 기울기가 되겠네. 결론적으로 이 친구 해보면 y는 22에 x-2 더하기 24 이렇게 돼서 22x 마이너스 44에다가 얘가 되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a 더하기 b 값은 얼마냐? 2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얘기 좀 잠깐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이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3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뭘 뜻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지금 인수잖아. 그렇지? 근데 인수가 지금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fx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0을 집어넣으면 f0이 0이 돼야 돼. 상수항이 없어야 돼. 그러면 얘가 x일 때 여기 이 3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fx의 1차항의 개수가 이 친구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ox제곱 플러스 ax로 이렇게 갈 거야. 그치? 그 상태에서 x로 약분을 해주면 이거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있는 x들은 무조건 x가 0으로 가니까 얘네는 무조건 뭐가 돼? 0이 된다고. 그러면 x 하나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남아있는 친구가 바로 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방금 내용 우리가 알면 얘하고 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x제곱이네 근데 얘가 5네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이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일단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x야 x면 얘가 대놓고 뭘 말하는 거라고 1차항의 개수가 2x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가 만약에 x제곱이면 fx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되냐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뜻이거든. 얘가 x가 하나란 얘기는 얘는 x 하나 있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당연히 상수항이 없겠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지? 상수항도 당연히 0이고 x 1차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뭐란 얘기니? x 2차의 개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가를 통해 가지고 fx를 조금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이 문제 뭐 처리하는 것도 좀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두 다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어. gx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G2가 누군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G 플라임 2도 알아야 되겠지. 얘네를 가지고 그런 쪽을 뭐 하니까 접방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제 G2하고 G 플라임 2를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 얘기고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0분의 0꼴을 써보면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아 FE-GE가 0이구나. 결론적으로 F2하고 G2는 뭐하다? 같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피탈을 쓰시면 이 친구는 1이 되고요. 얘는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F'2에서 G'2를 뺀 게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우리는 누굴 알아야 돼? G2하고 G'2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G 플라임 2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면은 F 플라임 2 빼기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즉 G2하고 G 플라임 2를 F하고 F2하고 F 플라임 2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을 줬잖아. 그래서 여기서 구해보는 거야. 첫 번째, 자 G2는 누구냐 라고 봤더니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8 곱하기 F2 빼기 7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F2하고 G2가 같다라고 했잖아. 나는 지금 G2를 알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뭘로 바꾸면 돼? 그냥 G2로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시면은 8인데 넘어가니까 7, G2가 넘어가니까 7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아 G2라는 친구는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친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G 플라임 1을 알아야 되니까 G 플라임 X를 먼저 한번 구해 보시면 이 친구는 뭐 의미가 없겠죠. 미분할 거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미분이 되는 거니? 고미분이 되는 거지. 고미분이 되니까 앞에 거 미분하시면 3x 제곱 곱하기 fx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x 세제곱 곱하기 f 플라임 x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g 플라임 이 값을 알고 싶으니까 2 집어넣으면 12에 f2인데 f2는 우리가 아까 g2하고 똑같으니까 1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12 하시고 더하기 2 집어넣으면 8 곱하기 f 플라임 뭐가 되겠어? 2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나는 g 플라임 2를 알아야 되니까 아 여기는 f 플라임 2가 없어져야 되겠네. 그럼 f 플라임 2라는 친구는 g 플라임 2 더하기 2가 되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g 플라임 2는 12 더하기 8에다가 g 플라임 2 더하기 2를 여기다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g 플라임 2는 12 더하기 8, g 플라임 2 더하기 16이 되고 넘어가면은 7 g 플라임 2라는 친구가 28 넘어간 마이너스 28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뭐 이거 구해보라는 거는 2, 1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만들어 보면 y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8에다가 9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a는 마사고요 b는 9인데 제곱의 합이니까 16에다가 81 더하시면 9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다음 접방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얘하고 평행하다 그랬어.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대놓고 뭐란 얘기니? 1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출발한다고? 접점을 너 알고 있어? 그게 출발이야. 접점 모르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접점을 아, t, 얘로 놓으라고. 2t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이렇게 놓으라고. 알겠지? 그러면 f 플라임 t가 뭐가 돼야 돼? 1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f 플라임 t는 f 플라임 x 구해 보시면 6x 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다가 t 집어넣으니까 얘는 6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나올 수가 있겠네. 여기서 t 값이 얼마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0인 거 알 수가 있겠죠. t 값이 0이면 얘는 0, 0이니까 아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즉 0,5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y는 x 더하기 5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중요해. 알겠지?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기울기를 알려주는 문제를 지금 하고 있고 기울기를 알려주면 접점 모르잖아. 무조건 접점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접점을 t, 이렇게 놓습니다. 주어진 식을 가지고. 그러면 f 플라임 t인 6t 제곱 플러스 1이 기울기잖아. 근데 이 기울기가 주어진 얘하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우린 여기서 뭐를 구할 수가 있다고? t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야. t값을 구한다는 거는 이 접점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기울기 알고 접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는
전방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면 직선 이거하고 수직이다라고 했습니다. 수직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잖아, 얘가. 그치? 그러면 수직이니까 당연히 내가 찾는 기울기는 뭐가 된다? 7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수의 부호반대니까. 그럼 아까 했던 건 똑같이 기울기가 7이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는? 6t제곱 플러스 1이 7이 되는,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넘어가면 6이 되고 넘어가면은 t는 풀마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t가 풀마 1이면 당연히 여기에 접점이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나오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접방도 따라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6번 한번 볼게요. 곡선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은 두 개 있다.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야. 두 접선의 접점을 x좌표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거든. 문제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울기가 지금 2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항상 접점 네가 알고 있냐 시작하는 거야. 모르면 무조건 t콤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t콤마 여기 t3제곱 마이너스 4t제곱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그럼 기울기가 뭐냐? 이 친구 f 플라임 x 해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f 플라임 t라는 거는 3t제곱 마이너스 8t가 되고, 이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3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2 콜 0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서 t값이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나오겠지. 그 두 개가 바로 뭐야? 두 접점의 x좌표, 여기서 t값 하나, 여기서 t값 하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뭐 3분의 8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의미들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가 있어요. ABCD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AC는 Y축에 있고 BD는 X축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 같아? 이 두 개가 이렇게 Y축에 있고 얘네가 이렇게 X축에 있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일까? 1이겠지. 왜 그러냐면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거의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울기는 뭐가 돼?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당연히 얘도 1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아, 기울기가 뭐 1이 되는 거를 가지고 문제 한번 네가 해봐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기울기 내가 알고 있어요. 뭐를 내가 지금 모릅니까? 접점을 내가 모르잖아. 똑같아. 접점은 뭐가 되냐? t, t3제곱 마이너스 5t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f 플라임 x 구해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f 플라임 t라는 거는 3t제곱 마이너스 5라는 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1 되는 t값을 나는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넘어가면은 얘는 뭐 6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t 제곱 2가 되니까 t라는 거는 풀마
루트 2가 되기 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 가지고 그럼 체크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아 루트 2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여기다가 루트 2 한번 집어넣어볼게. 루트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세제곱이니까 2 루트 2가 되고 루트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루트 2가 돼서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기울기 1이고 2점을 지나니까 이 측방 구할 수가 있겠죠. 자 y는 x 빼기 루트 2 더하기 빼기 3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x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고 아 여기 이 좌표 c의 좌표가 0,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는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지?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정사각형의 둘레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4루트 2라는 건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마이너스 4루트 2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4루트 2고 얘도 4루트 2가 될 거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까? 8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어차피 뭐 1 뒤에 루트 2니까 그리고 그게 4개가 있으니까 답은 3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문제예요. 자, 이 친구는, 뭐, 시험에 굉장히 잘, 이, 지금 이 접방 쪽은 얘들아, 익힌 문제든 발전 문제든 변형 문제든 뭐 하나 뺄 게 없어.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고, 접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차 함수가 있네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1,4가 있어요. 1,4가 여기 있어요. X축의 음의 부분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이 점에서 뭐 음의 부분 자 b 이렇게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어요. 자 곡선 위에 점 p를 잡아서 여기를 잡아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든대. 삼각형을 근데 삼각형 넓이가 뭐가 되면 좋겠다고? 최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이거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뭐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 이 두 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p가 뭐 여기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p가 여기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 ab 선분을 갖다가 밑변으로 만약에 내가 잡아보면 결국에 누가 높을 때가 되겠어? 높이가 최대가 될 때가 되겠지.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이 밑변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바로 뭐냐면 이 친구하고 기울기가 똑같을 때입니다. 선생님 보여줄게요.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점이 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최대가 돼.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나에게 제시해준 밑변 AB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가 이렇게 접선이 되는 이 친구를 이용해서 우리는 P값을 뭐 할 수가 있다?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울기가 얼마니? 얘가 지금 뭐 4만큼 증가할 때 마사에서 1이니까 4만큼 증가할 때 4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1을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될 것이고 접점 모르잖아. 항상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접점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접점 모르면 어떻게 놓자고? T, 여기 t제곱 플러스 3t라고 놓자 이런 얘기지. 그러면 f 프라임 x 구해보시면 2x 더하기 3이 되고요 t 집어넣으면은 2t 플러스 3이 뭐가 되는 1이 되는 t값이 나는 궁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t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p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뭐 6번, 7번 이런 문제들이 다 기울기를 특히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울기를 나에게 돌려서 알려준 거야. 그냥 얼마라는 거를.
298번 음선은 똑같은 문이니까 쌤이 가이드만 잡아주면 여기 봐봐. A점이 있고 BC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곡선 위에서 AB 사이를 움직이는 점 P와 A점과 B점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 위에 두 점 BC를 BC를 움직이는 여기 사이를 움직이는 Q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 알겠지? 그러니까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은 고정된 점이에요. 고정된 점이고 P라는 점과 Q라는 점은 P는 A, B 사이 여기를 움직이는 점, Q는 BC를 움직이는 점이라는 얘기지. 하나씩 고정을 시켜서 사각형을 만드는데 넓이가 뭐가 되면 좋겠어? 최대가 되면 좋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뭐 사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이 넓이는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하면 대각선을 하나 그어주시면요, 1번 삼각형하고 2번 삼각형 넓이 뭐 하면 되는 거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는 AC를 갖다가 이렇게 긋습니다. AC 이렇게 긋고요. 얘를 밑변으로 보면 되는 거야. 얘를 밑변으로 보면 P라는 친구는 BA, B 사이니까 여기 사이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기울기하고 뭐 하는 거? 똑같은 거를 가져가서 이렇게 가져가면 여기 있을 때가 뭐가 되겠어? 당연히 최대가 되겠지. 그리고 Q라는 점도 이거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접했을 때가 뭐가 되는 거?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각형이 어떻게 그려질 때냐라고 보면 A에서 이렇게 P, 그 다음에 이렇게 C, Q 이렇게 그려질 때가 내가 그릴 수 있는 사각형의 최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두 점 PQ의 X좌표의 곱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거든? 그럼 잘 봐봐. 자, 우리는 A하고 C를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기울기를 지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뭐 A 이 친구고 C 얘니까 4에서 얘 빼니까 5분의 4에서 얘 빼니까 10되니까 아, 기울기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기울기 정보를 나에게 줬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F 플라임 X 한번 해볼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4가 되고요. 얘가 뭐가 되는? 2가 되는 x값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겠지. 자, 여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선생님이 t, 뭐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친구 그대로 ft라고 넣어볼게. 그러면 얘를 바꾸면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4가 2가 돼서 넘어오면은 이렇게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서 t값이 몇 개 나온다는 거야? 두 개 나온다는 거야. 그 t값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니? 하나는 여기 x값, 하나는 여기 x값을 의미하는 거겠지. pq의 x값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t의 두 근이 각각의 x좌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계수에 의해서 3분의 2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거 보시면 간단히 이해될 것 같은데 이렇게 2차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있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이 지금 누구냐 이 얘기잖아. 그치? 당연히 뭐 그냥 얘하고 똑같은 기울기 하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 뭐 하면 되는 거야? 가져가는 거지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 가져가는 거고요. 가져가는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만났을 때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점이 어떤 점이 있을 때 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 길이가 될 것이고 여기 있으면 이 길이 될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이 길이가 되는 거고. 맞지? 즉 여기 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어? 위에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뭐만 구하시면 되겠습니까? 접방만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죠? 자, 접방 한번 구해 볼게요. 접방 한번 구해 보시면 얘는 기울기가 뭐라는 거 알려준 거야. 나에게 E라는 거 지금 나에게 알려준 거야. 그리고 FS가 지금 얘니까 F 플라임 X 해보시면 EX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좌표를 갖다가 T, 여기 있는 거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잡아보시면 F 플라임 T에 해당하는 이 T가 바로 뭐가 되는? 기울기 E가 되는 T값이 바로 여기 위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T는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1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1,2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1,2라는 점에서 이 직방까지의 거리는 고1 때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자, 여기 있는 친구를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ex-y-1=0. 그 다음에 1,2에서의 거리는 그어 주시고, 자, 루트.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그냥 하는 틀을 외우면 돼. 여기 있는 x계수와 y계수의 제곱의 합, 이렇게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고, 여기 x자리에 x값, 2, y자리에 y값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니까 누구만 남습니까? 1만 남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d는 뭐가 되겠어? 5분의 루트 5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뒤쪽은 약간 조금은 더 뭐 수월합니다. 앞쪽 것이 조금 어렵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2차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1차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을 만들 건데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면 좋겠다고 얘들아? 최소가 되면 좋겠다고. 아까와 똑같은 거지. 그냥 이렇게 선 하나 그리시고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P의 위치가 됐을 때가 높이가 뭐가 될 거니까 이 높이가 최소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하는 게 얘를 어쨌든 뭐 하면 되는 거야?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 지금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이구나 라는 걸 알려줬고 나는 그러면은 이 P에 뭘 구할 수 있어?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지. 일단은 뭐 T, 아까 했던 거야. 또 뭐 2T 제곱 더하기 5T, 자, 5X 2T 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4라고 잡아주시고 도함수 만들어 보면 F 플라임 X가 4X 더하기 5야. 그럼 F 플라임 T라는 거는 4T 플러스 5가 누가 되는? 1 되는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T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P값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2에다가 마이너스 5 더하기 4니까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새 좌표를 우리가 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0,0으로 옮겨가지고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은 문제고 OAP의 넓이의 최대값이 그러니까 OA A값은 뭐라고 줬지? 자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고 그거에 점을 A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은 얘는 뭐 접점을 알려준 거잖아. 0,0 알려준 거잖아. 그치? 그러면 0,0 F 플라임 0이 될 거니까 이거 F 플라임 X 해보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에서 이 기울기는 뭐가 돼?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럼 기울기가 1인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또 하나 뭐 할 거야? 또 하나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게? 1이 되는 게 0 말고 또 하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3t로 갈게요. 3t 제곱 더하기 6t가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0, 0하고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t값은 뭐가 되겠어? 2가 되고요. 여기다가 2 집어넣어 보시면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더하기 14에서 2 빼니까 2, 6이 P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이제 누구값만 구하면 돼? A값만 이제 우리는 뭐 구하면 되겠지. A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직방을 좀 우리가 한번 구해 보시면 되는데 얘는 Y는 뭐가 되는 거니? X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는 이 정방은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하고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라는 친구하고 X에 이렇게 교점을 구하시면 되겠죠. 교점을 구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곱 묶으면 X 빼기 3이 돼서 아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즉 여기는 A는 3,3이 되겠구나 라고 내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좌표 구했고요 이거 구했고요 0,0이니까 더군다나 그러면 이 넓이 구하는 거는 뭐 우리가 공식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접방 쪽에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연습 좀 부단히 하셔야 되고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여기에. 자, 9번 문제 하나만 좀 더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접방이 얘들아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접점을 나에게 알려줬을 때 그러면 그냥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기울기를 나에게 알려줘. 근데 그거는 잠깐 놔두고 접점을 먼저 잡아주는 거지 T콤마 FT로. 그래서 기울기를 F 플라잉 T가 알려준 기울기가 나온 T값을 구하면 접점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서 접방을 구하자.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제 그 접방을 말하는 건데 여기 볼게요. 자, 점 여기에서 여기에 그은 접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곡선 밖의 점이야. 곡선 밖의 점이니까 일단은 나는 접점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접점 시작합시다. 접점은 뭐냐면 t, 여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기울기는 뭐가 되냐? f 프라임 x 잡으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3t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접점과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방 구해. 자, y는 3t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 접방이 반드시 얘를 뭐 한다고? 지나야 된다고. 여기서 그렸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요 x자리에다 0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t값을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t값이 상황에 따라 3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 2개만 나올 수도 있고 1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t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1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될 것이고 얘는 이 친구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 플러스 t 세제곱 t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은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되고요. 얘네 없어지고 플러스 1만 남네. 넘어가니까 2t 세제곱이 2가 돼서 약분하면 t 세제곱이 1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t 세제곱이 1이면 t 값은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t 값은 뭐가 된다?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접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과 y고 여기에 이렇게 x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여기 있는 t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1만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그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된다? 접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풀었던 발전 문제들은 지금 약간 어쨌든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 친구들은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발전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일단 익힌 문제만 정확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접방을 좀 빨리빨리 구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꼭 알아야 될 거 접방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쨌든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출발은 어디서 한다? 접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접점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둘 다. 그래서 접점을 모르는 경우는 그 대신 기울기나 곡선밖에 한 점을 나에게 주어지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t값을 구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제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접점을 나에게 주면 그건 가장 간단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익힌 문제를 먼저 9번까지 유예를 먼저 풀어요. 그냥 풀고 발전 문제 풀지 말고 그렇게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발전 문제들은 아까 풀면서 여러분이 뭐 느꼈겠지만 그냥 적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말고 이제 도형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해. 그거는 차후에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각자 알아서 잘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